있어서. 어? 뭔데? 네가 나 좋아한다는 거 들었어. 나도 너 좋아해. 뭔 소리 하는 거야? 새벽 4시 44분에 눈이 떠진다면 그곳은 더 이상 인간계가 아니다. 그것은 바로 고스트 무서워의 스튜디오다! 오싹 MC 어둑신이입니다. 오! 오늘은 다들 열정 모드인가? 그럼 빠르게 오늘의 썰 배틀 키워드를 발표한다! 바로 문방구! 이 적응 안 되는 분위기 모임? 완막이! 완막이! 드디어 완막이의 썰을 듣다니. 이 날을 기다렸다! 바밤! 잠시 후 완막이님의 썰이 곧 시작되오니 모두 박수! 뭐지? 환마귀가 언제부터 이렇게 인기가 많았어? 하, 나의 인기 하늘에 치솟는군. 그럼 바로 오늘의 썰을 발표해보겠다. 어디서 향긋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. 우리 환마귀님의 향기라고. 우후, 기대 기대. 모두 이 소문 들어봤어? 요즘 초등학교에 이상한 소문이 돌아. 신비 문방구라고. 어, 나 알아. 신비한 능력이 있는 물건을 파는 곳. 환마귀님 말하는데 방해 모두 금지. 하지만 이 문방구에서 파는 모든 물건에는 주의사항이 있는데. 아, 피곤해. 지연아, 우리 미술 실습 좀 같이 하자. 야, 지연이 나랑 할 거거든. 그치? 하, 이놈의 인기는. 오늘 밤에 누구랑 할지 고민해서 내일 알려줄게. 지연아, 우리 내일 학교 끝나고 떡볶이 고. 나도 갈래, 나도! 나도! 아니, 공주염 쟤는 왜 저렇게 인기가 많은 거지? 성격도 별로인 것 같은데. 알 수가 없다, 알 수가 없어. 채, 쟤는 무슨 팔로워도 맨날 눈에. 아, 나도 친구 좀 많아보고 싶다. 아, 나 재수가 없네. 신비 문방구? 에? 이런데 언제 문방구가 있었지? 잘 됐다. 슬리퍼나 사야지. 계세요. 에? 무인이었어? 무인 문방구는 또 처음 보네. 슬리퍼가 어디 있냐? 오, 지우개 다 썼는데 하나 살까? 세 번? 아, 그럼 안 사지. 별 희한한 지우개가 다 있네. 오, 인기 향수? 이건 또 뭐야? 이 향수를 뿌리면 인기가 많아집니다. 이? 진짜? 웃기다. 어, 주의사항. 하루에 한 번만 뿌리세요? 아, 냄새 너무 좋아. 속는 셈 치고 한번 사볼까? 아, 아, 용돈 거의 다 썼는데 어쩌지? 이렇게라도 인기 한번 얻어보는 거야. 승연, 오늘 여신이네? 어, 뭐가? 뭐 트리트먼트라도 바꿨나? 평소랑 달라. 왜들 이래? 승연이 원래 여신이었지. 오, 어디서 뭔가 좋은 냄새 나지 않아? 내 향수 냄새 때문인가? 승연아, 우리 아직 별 그린 친구 아닌 것 같은데. 나 아이디 알려주면 안 돼? 나도 할래, 나도! 승연아, 우리 같이 매점 갈까? 그래. 대박, 이 향수 진짜인가 봐. 그렇게 승연이는 진짜로 반해서 핵인싸가 됐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. 어이, 누구 보는 거야? 요즘 승연이랑 서동이랑 썸
아니야, 하지 마. 근데 나 옆반 민순이한테 들었는데. 뭔데? 서동이가 자기 친구들한테 승현이 좋아한다고 했대. 그걸 민순이가 들은 듯. 대박! 승현아, 지금이 딱 기회다. 그래, 내가 봐도 타이밍인 듯. 고백 타임! 지금 딱 농구도 끝나가는데 가서 고백해. 어떻게 그래. 너무 떨리는걸. 야, 서동이도 너 좋아한다잖아. 나 같으면 고백한다. 그리고 승현이 너 같은 인싸를 누가 마다해. 어쩌지. 화이팅! 화이팅! 아, 그래. 인기 향수를 좀만 더 뿌리면 용기가 생길 것 같아. 하이. 서동아, 나 할 말이 있어서. 뭔데? 네가 나 좋아한다는 거 들었어. 나도 너 좋아해. 뭔 소리 하는 거야? 뭐? 뭔 어이없는 소리야, 진짜. 아니, 나는 네가 친구들한테 나 좋다고. 내가 너를? 누가 헛소문냈냐? 그리고 말하기 뭐한데, 너 이상한 냄새나. 씻던가 해라. 이상한 냄새? 내가?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? 알아, 이상하다. 좋은 냄새 나는데. 얘들아. 서동이랑 잘 안 된 것 같은데? 야, 근데 갑자기 이상한 냄새 안 나? 승현이한테서 나는 것 같은데.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? 이제 됐겠지? 너 이상한 냄새나. 씻던가 해라. 나 잘못 본 건가? 좋은 냄새! 좋은 냄새! 한 번만 뿌리랬잖아. 한 번만.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일어난 일이군요. 나도 맡아보고 싶다. 귀신이 잔뜩 붙을 만큼 좋은 냄새. 승현이는 어떻게 됐을지 다들 궁금하지? 내 썰이 무서웠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, 댓글까지. 주의사항은 다들 꼭 지키는 걸로. 어떻게 됐는데? 아, 이제 괜찮아지겠지? 냄새 안 나겠지?